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지도자 알 바그다디 사망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곧 작전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S로부터 보호하겠다며 시리아 유전에 대한 통제권은 유지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에스퍼 장관 등 미 국방부 수뇌부가 나서 알바그다디 추적 작전 상황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은신처를 발견해 추적해 가던 중 알바그다디가 건물 안 막다른 터널에 숨어 있는 걸 발견했고 이후 그가 자폭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기밀 해제 과정을 거쳐 작전 동영상과 사진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do have video photos. We're not prepared at this time to release those. They're going through a declassification process. 에스퍼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시리아 지역 유전 보호를 위한 미군 병력 강화 보도와 관련해선 계속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며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We're going to reinforce and make some other moves to ensure that we can accomplish that mission of securing the oil fields in order to deny them access to ISIS. 이슬람 테러 조직 IS가 알바그다디 사망 뒤에도 유전을 세력 확장을 위한 돈줄로 쓰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리아 내 미군 철수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전 보호를 내걸고 다시 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